시합할 때 네. 곰에 엄청 집착했었다고요? 곰에? 시합할 때? 어.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아주 재밌는 얘기인가 보다. 감동적인 얘기했으니까 이제 재미로 가야지. 그 먹일래 이렇게. 네. 중학교 때. 어, 중학교 때. 선수들마다 제가 징크스 있죠, 징크스 있잖아요. 징크스. 아, 이 그 곰돌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속옷이 있었어요. 어, 어. 뭐냐 뭐냐 뭐 이런 거잖아. 어. 그때 되게 유치해가지고 근데 항상 그 곰돌이. 속옷을 입고 나가면 1등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게 좋아. 곰돌이가.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. 어, 맞아 맞아. 네. 나한테 곰이 있어. 네, 저한테는 곰이 있어. 나한테 곰이 있어. 있다. 어, 내 센터에 곰이 있다. 곰 있지? 네, 그 곰이 있어요. 곰이 있다. 곰이 있어. 곰, 그 속옷만 입고 나가면 1등을 하는 거예요. 어.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구나. 집착을 한 거예요, 제 어. 입장에서. 네.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그 속옷을 못 가지고 왔어요. 아, 곰 속옷을. 아. 그래서 아유, 뭐 이게 뭐 있겠냐 하고 어. 했는데 진 거예요. 어. 그때 너무 빡 이 와가지고 어. 한 번 더 갔을 때 또 놓고 와가지고 어.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 갖고 오라고 가져오라고 곰 PT 가져와 곰 가져오라고 곰 가져오라고 곰 가져오라고 해서 아버지가 가져오셨는데 어, 그때도 1등을 한 거예요. 아~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곰이 어, 잘 맞는 거네. 자신감이지. 이렇게, 어. 이렇게 됐다가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엄마가 어.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게 어. 점점 얘가 심각해지니까 어. 그걸 그냥 버린 거예요. 말도 안 너무 집착하니까. 엄마한테 그거 깨라고. 네. 네. 고등학생인데 네. 나 17, 18 먹고 엄마랑 곰 팬티 때문에 싸웠어. 아, 그거 왜 버리냐고. 그거 왜 버리냐고. 곰을 왜 버리냐고. 아, 그거 왜 버리냐고. 그거 있어야 된다고. 그 버린 이유야, 곰을 버린 이유.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? 어떻게 됐어요? 그 처음엔 불안했는데 그럼. 나중에 되니까 또. 그럼. 네. 이게 네. 풀리더라고요. 이겼구나. 근데 이게 또 아주 재밌는 얘기가